철수 씨 어때요? 저는 아까 사실 네. 네. 특히 친구분들이 계속 오시는데 혼자 조금씩 의기소침해지는 갑자기 쇼리 얼굴 보는 순간 기분이 갑자기 180도 변했어요. 두 분이 굉장히 친하고 팀워크도 좋나 봐요. 서로 왕따 같은 거 없어요? 서로 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멤버 두 명이어도 서로 싫을 수 있어요. 아, 요즘에 상추 형이 저를 조금 따돌리고 있어요. 군대 가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가다 보니까 제 연락도 쉽고 그러더라고요. 아니 그런데 이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, 마이티 마우스는? 제가 없는 빈자리를 쇼리가 다 열심히 달려서 그래야죠. 더 큰 자리로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또 더 이상 또 돌아왔을 때 다시 너무 고마운 거니까. 예. 야. 아, 상추 형이 또 엊그저께 솔로 곡을 하나 녹음을 하더라고요. 그걸 얘기를 들었는데 매니저한테 제가 오늘 그거를 또 MR을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진짜. 네. 좀 이게 좀 상추 형이 지금 가는 마음을 좀 담은 노래라고 들었어요. 근데 마지막으로 무대 한번 풀고 가라고 제가 이제 MR을 몰래 또 구해 왔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가 이 톤도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예. 예. 아쉬운 것들이나 너무 많아. 내 친구들아 정말로 미안하다. 바쁘단 핑계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많이 못한 못난 놈.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우리 형. 술 좀만 줄이고 장가 좀 가 빨리. 쇼리야 넌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어. 하던 대로만 해 널 믿어 끝까지. 우릴 믿고 책임져. 귀신은 사장님과 스태프들 매니저. 에너지의 원천 우리 팬도 다들 진심으로 고마워요. Thank you. 마지막으로 부모님 사랑해요.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. 오래오래 사세요. 제 말 알겠죠? 자랑스러운 아들 coming soon. 또 난 고마워서 이제